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책을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은 저희 집에 뱀이 오는 순간입니다. 원래 뱀이 이제 아빠가 좀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못 키웠었는데, 엄마가 키우고 싶다고 이번에 난리를 쳐가지고 뱀을 데려올 건데, 곧 있으면 이제 뱀을 이렇게 데리고 사람이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소독하고 그런 거좀 해줘야 돼요, 알겠지요? 어디다 키울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 거의 한달 정도만 일단 여기다 키울 거예요. 원래 여기 물끝하고 이게 있어야 되거든? 딱 그때 소리 담. 몰라! 자연이야.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그릇 해가지고 사면 돼. 그거는 사러 갈 거고, 여기 밑에 까는 것도 사러 갈 거예요. 일단 오늘 데려온 다음에, 얘는 지금 춤추고 있는데, 아무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쥐를 먹일 거예요. 너무 신난 것 같지 않아? 아니, 너무 신났어. 신나서 말이가 너무 많아졌어. 말을 많이 쓸데없는. 하려네, 지금. 말, 나 지금. 말 많이 하라고 안 했는데? 그냥 겁나 말 열심히 하라고 하고 했어. 있잖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열심히 해도 지금 문제야? 알겠어. 말안 할게. 끝.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편한 대로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셔도 돼요? 네. 이봐, 안 돼. 이거 뱀의 출원이 아니야? 나한테 애기 봐.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마리씩 보셔가지고 만져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만져봐도 돼요. 너 마스크 써야 되냐? 왜? 몰라? 혹시? 잠시만. 뱀 처음 기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만져보고 보긴 했었는데 네네. 이번이 때 또마 뱀만 많이 키웠어요. 마음을 만져볼래? 아니, 괜찮아. 만져봐. 아니, 괜찮아. 만져보라고. 아, 괜찮다고. 어머니가 키우고 싶으신 게 마마가 키우고 싶다 했잖아. 응, 네가 키워. 갑자기 나. 이게 지금 온욕해서 그런 거고 지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대, 피부가. 아, 지금 일어났어요. 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애들이고. 얼마큼 됐어요? 한두 달? 아니요, 아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한 그러면 해칠링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먹이는 핑키. 네, 핑키.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네. 크면 얼마큼 커요? 길이? 이 정도? 아니겠지. 뭐그 정도. 이 정도. 몇년 살아요? 오래 10년에서 살아요? 15년 살아요. 네네. 잘 아시네. 아, 내가 또, 아. 귀여워. 어떻게 미쳤나 봐. 그럼 바닥재는 그냥 배변배트는 솔직히 괜찮은 네네,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얘네 이제 먹이 먹을 때 이게 같이 그쵸. 딸리면 네, 딸려 들어가니까 안에 막힐 수 있으니까.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난 저는 아니, 아니, 엄마 지금 이렇게 세 마리나 있어. 만진다고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야. 애기를 일단 넣어놓고 엄마가 신중하게 골라야 돼. 얘 있는 꼬리가 왜 이런 거예요? 얘는 아, 원래 이런 거예요? 아니요, 원래 그러진 않는데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굽어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그쵸. 원래 이렇게 굽거나 이러면. 네. 이왕 입양 하시는 거 오늘 제일 이제 괜찮은 상태. 얘는 지금 좀더 제가 케어를 해야 될것 같고 좀더 이렇게 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직 애기가 네. 이둘 중에서 고르시는 게 얘가 되게 맨들 와, 얘 진짜 와 대박이었어. 만져봐. 네. 근데 뭐 이제 틀리냐? 블랙킹 입양하시는 분들은 네. 이 오, 색깔 이쁘다. 여기 이제 점이 없는 거를 선호하셔가지고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죠. 아, 그럼 이 턱에 있는 밑에 흰 점은 안 없어져요. 커서도 이 블랙킹은 이제 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 밑에 배를 거기를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점이 있냐 없냐, 맞냐 적냐 그거를 점 많이 있으면 안 좋아? 아니 그거는 마마가 아, 원하는 퀄리티. 얘는 만지면 물어요? 아니 왜 물어? 애기인데 무서워서. 근데 얘는 좀 그 온도는 지금 이제 가을 돼가잖아요. 네. 원래는 여름에는 그 히팅을 따로 안 하는데 이제 네. 가을 되니까 지금 센스락 있다고 하시죠? 네, 그가 그 동업에 키우는 곳이 네. 있는 필름히터? 네, 필름히터. 네, 거기다가 먹성 먹이는 다 붙인 된 거예요? 얘네들은 생먹이 먹였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어떡해. 응?
생 살아있는. 어, 살아있는. 아, 살아있는 쥐? 예. 아, 너무 싫어. 냉동질은 그럼 안 먹어요? 냉동질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냉동질 안 먹여봐서 반응을 모르겠는데. 살아있는지 어떻게 먹여요? 아니, 아, 난 진짜 그건 조금 아직까지 무리인 것 같아, 내 기준으로. 아니, 쥐가 크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사람? 아니, 네. 아직 애기 조금만 태어나. 거? 아, 애기지. 이제 태어나, 이제 태어난 애기들 있잖아. 이만해. 아. 이만해, 이만해. 아, 냉동 먹이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먹여 보신 적이 없어서 잘 아, 모르겠대. 그럼 살아 있으니까 반응이 좋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흔들어야겠다. 해동을 시킨 다음에 안 먹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와, 깐지가 그냥 미쳤어. 역시 블랙이야. 그럼 어떤... 얼마큼 자주 깔아야 돼요? 이거 배변 패드? 똥싸. 똥이 많이 있어요. 똥만큼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자주 갈아요. 네, 자주 갈아주시진 않아도 한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제 냄새가 나니까 네. 위생상 안 좋잖아요. 아, 이미 내 방은 일단은 너 니꺼 반 냄새 장난이 아니야. 냄새도 기우고 그것도 있잖아. 너 뭐지? 이거 몰래가 냄새나. 아, 귀뚜라미 냄새 별로 없어. 엄청 냄새나. 아우. 근데 이게 먹이를 손에 먹이로 착각하거나 그렇지. 아,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 이제 엄마 아빠 애들 있잖아요. 큰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한테 물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하고 쥐 냄새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물질 안. 주인 안 나봐. 주인은 모르지. 모르지. 냄새. 아, 냄새. 혓바닥이 워낙 애들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면 먹이 언제? 지금 당장 먹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 내일 정도. 아직 안 와가지고. 언제 봐? 아직 안 왔어. 빠른 배송 시켰어? 아, 빠른 배송 왜 안 와? 몰라. 빠른 배송. 잘 먹죠. 잘 먹어. 한 4일에 한 번씩 주면 돼요. 5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마리 먹이고 나서 네. 한 마리를 더 줬는데 또 뭐 받아 먹으면은 더 줘도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천천히 기르고 싶다. 좀 천천히 기르고 싶다 하면은 5일에 한 번씩 한 마리씩. 천천히 기르는 게 낫지 않아? 더 아니 건강에 좋지 않을까? 빨리 재미있잖아. 재밌다. 원래 천천히 길러야 애들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건강에는 천천히 기르는 게 좋아. 그렇죠. 아, 그럼. 왜냐면 이제 도마뱀도 키. 빨리 키우는 이유가 빨리 번식시키려고. 아 애를 빨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럴 천천히 기르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 우리는 애기 어우 얘로 할까? 네, 얘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아예 성별은 모르는 거죠? 응, 성별은 모르는 만약에 남자로 되면 멋있게 이름 짓고 여자로 되면 이쁘게 이름 짓는 이름까지? 왜 이름 지어야지 정도지. 뱀이야. 하면 소피야. 소피야 이제? 행복해? 네. 이제 자랑해야지. Пока друзья можно держать вот в таком маленьком ящике, пока она маленькая, потом ей нужен будет террариум, так как она будет огромная. Она или он, не знаю, но красивый. Мой любимый цвет. Ой, да ладно, стресс. Как тебе трогать, так не стресс. Ага, ага. А как кто-то другой потрогает, так стресс сразу. А, да, коламе, я же говорила, да так. Друзья. Соня, что ты сделала с птицей? Друзья,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уда мы сейчас направляемся? Никогда не думала, что я доживу когда-нибудь до такого момента. Но мы едем покупать мышей. Мышат. Маленьких мышат для нашего нового питомца. И ехать не близко, скажу я вам. Просто сегодня выходной, и доставка не работает, а змея голодная. Вот, поэтому мы едем сами вместо доставки. Соня, вот у кейсинга камника руки моллига на гуджите мне. Вот у кейсинга камника. 주문이 안 되니까
일단 갔다가 괜찮아 생각해? 어 엄마 할 일이 없는 거 같아? 이거 말고는? 빨리빨리 갔다 오면 되지. 빨리빨리? там 30분 только ехать туда. Только туда 30 минут ехать, 30 обратно. Друзья, мы приехали с мышам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여기도 아, 도마뱀 받는 거구나. 이게 그 나 옛날에 키웠던 거. 아. 아, 감사합니다. Друзья, нам бесплатно дали мышей. 기타 조금 고장을. 아, 네 네. 여러분 페테일이고요. Чтобы мы здесь потом заказывали, нам дали первый пакет бесплатно. Обалдеть. 왜?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되게 순하네랑 착해. 아, 집에도. 아, 몇 마리 키우세요, 페테일이요? 페테일. 세 마리 키워요. 다른 색깔 애기들도. 네, 색깔. 아니 이제 화이트. 아 이런 거 많이 있지 니가. 아니 나 이런 색깔 없지. 아 그래? 제일 비싸. 아 옛날에 많이 키웠잖아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고. 아 틀려? 달라 완전. 아 나한테 다 똑같아.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멜라니스트 패트. 우와. Друзья, они все разные, оказывается. Я думала, просто цветом разные. Это разные модели, сорта, породы. Оре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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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이, 내 몸값보다 비싼 애를 만지고 있어. 이쪽은 오레오 제품. 색깔 이쁘네. 이쁘지. 초코 초코 되게 많네. 네. 너무 이쁘라. 이쪽 화이트.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네. 얘가 인기가 저렴한데 진짜 많은 편이에요. 저렴해요? 이 아멜라니 스틱은 한 10만 원대 10만 원대 초반. 얘네들은 45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에? 신기하다. 이거 완전히 검정색이 뭐야? 아 그거 이제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 그. 아 이거 얘 봐봐 그거야 우리 그 드래곤 길들이기 있잖아. 맞아요. 내가 진짜 얘네들 근데 키우기가 어렵다 해서. 아, 얘는 되게 간단해요. 안 보인다 이건 진짜. 아 안 보여요 맞아요. 숨어가지고.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와 나 진짜 와 얘는 죽은 척을 많이 해요. 어 자기는 살아있지 않다. 진짜 신기하네. 드래곤 같이 생겼어. 안지는 좋아하겠다. 콘드론 같이 생겼어. 얘들은 근데 잘 안 보여. 네, 숨어 있어요. 흙에서 키우거든. 근데 밥 먹을 때 나오잖아. 어, 올리고 있어. 만져도 되는 거예요? 네, 얘는 되게 착해. 아!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절대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머나, 어머나. 처음 만져봐. 이 등이 장난 아니에요. 등 한번 만져보세요. 오메나 오메나 오메나. 와 멋있어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쪽에 폴파이토. 미쳤다 미쳤다. 이거 루시 스틱이에요. 대박 대박 대박. 우와 뱀이구나. 어 대박 한번 맞아봐도 돼요? 네. 아 뱀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뱀 키우시죠? 이번 어저께 데려왔어요. 아, 뭐 데려오신 거예요? 어 블랙킹 스네이크요. 아. 엄청 멋있어요. 블랙. 블랙. 몇 마리 내려오셨어요? 한 마리만 내려왔어요. 컵. 그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내려와가지고. 네, 암수 둘 다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다크면 얼마 큰데요, 블랙이? 다크면 좀 얘보다 더 얄쌍하고. 우와, 난 진짜 좀 길어요. 너무 좋아. 길고 아. 한 요 두꺼비 한 정도 두께가 한 그런 거. 아 진짜요? 얘보다 조금 더 얄쌍해요. 그렇죠. 얘가 좀 덜 큰 애인데. 안녕. 아 들어봐 딱 잡고. 아 예 괜찮아 나 괜찮아. 왜? 무거워. 무거워? 어? Софья, что ты со мной делаешь? Я же сейчас полюблю змеи. Я уже их люблю. 폴파이토 너무 예쁜 것 같아. 개인적인. 맞아요 폴파이토 진짜 예뻐. 맞아요. 너 때문에 나도 관심이 생긴다 이제. 말도 안 돼 큰일나. 아니 집에 뱀만. 애기 들어갈까요? 난 팩맨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팩맨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애기 때? 예.
개구리. 귀엽지 않아? 애기 때 이만한데 이만해. 이만큼 커. 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만큼 커. 얘네들 애기야. 진짜 하찮아. 그냥 그 킨더 킨더 계란 나오는 그. 맞아.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생겼어? 그 그루시키 스킨더 서프라이즈 들어지. 뭐 먹는 거? 아 먹는 거?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웃기게 생겼어. 아 그 짝짓기 시즌에 온대요. 아 엄청 시끄럽게 온다고 하는데. 집에 이미 귀뚜라미 쓸 때는 귀뚜라미 앵무새 키우거든요. 아 진짜 너무 시끄러워. 특히 너무 솔직히 귀엽게 발바닥. 얘들 만져본 적 없지? 어 원래는 뭐 스트리치 크기 글라스 키우니요. 발톱이 좀 앞에 손이 있어요. 눈이 진짜 신기하다. 한번 만져봐. 진짜 얘 미친 속감이야. 만지면 사실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오 시원해. 시원하다고. 이런 애들은 한 얼마 정도예요? 얘네가 저희가 새끼가 있는데 네. 지금 180만 원에 구매하고 있어요. 개인비가 180만 원. 비가 이런 애들은 이제 거의 한 200, 300 하는 거지. 그쵸. 그럼 나중에 새끼 나면 더 팔 수 있지 않아? 그쵸. 그치 근데 새끼 낳는 게 진짜 어려워. 3년차부터 아~ 이제 새끼를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때부터 메이팅 시켜야지 새끼를 네. 정상적으로 낳아요. 그렇게 비싼 애인도 있지 마. 걔 들어가잖아 보이지? 아~ ой, прикольные какие они, смотрите, в песочек убегают. 만질 수 있어요? 네, 여기 손으로 안에 넣고, 물에 넣고 이렇게 파면은 엄청 나와요. 여기 지금 30마리 넘게 들어가 있어요. 와 아니, 보세요. 손 안 나가고 잡으시면 돼요. 왜 징그러워?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나 얘들은 되게 싸가지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약간 어머 와, 생긴 게 진짜 물고기 같아. 그러니까 느낌 되게 좋잖아요, 촉감이. 네 진짜 물고기 촉감 같아. 네, 감사합니다. 에이야야야. друзья, нам еще дали сок и надарили кучу подарков. Вот так называется этот магазин. Здесь вот есть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ак, Соня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там ей подарили. Кружка. Цвет красивый и с ящеркой. Его пачарали. А это можно показывать вообще на канале? Я не уверена. Он надо? Так, это лед. Вот они, мышки. Ой, батюшки, какая милота. Боже, это настоящие мышки маленькие. У них даже волосики есть. Друзья, это вот замороженные, милые такие. А как живыми кормить, я не знаю. Вот такие. Пэмки, уйди марайди, грумян. Пэнчан, чего есть? Вот это еды, друзья, змее на месяц. То есть ее ильджуэль хамбон чунэнгуэ? 많이 먹으면 주는 만큼 줄 먹어야지. 자, 이거를 해동을 시켜볼 거예요. 하나만 해동해야지, 나머지는 안 되지. 잘라야지. 잘라서 어디다 해동시켜? 해동? 응. 그냥 내두면 금방 돼. 너무 조그마하니까. 따뜻한 걸로 해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든지. 어디다가? 그냥 컵에다가, 안젤리나 컵. 아니 너가 더럽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냥 고기야. 아이고 그냥 고기 똑같아. 우리 닭고기 먹잖아. 소고기 먹잖아. 약간 가짜같이 지금. 이러다 막 살아나면 어떡해. 도라니. друзья, кормим первый раз нашу змейку. куда ты?
До этого она привыкла и ела только живых. А здесь ей дают полуфабрикат. Молотый. Двигай живее. Да, да, тряпка. Mm. 우리 진 도망가는 거지 누가 입으러 돌아오냐? 엄마는데? 응, 글씨 지금 내일 먹여.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안 먹으면 컵에다가도 할 수 있어. 얘를 여기다 놓고. Соня пытается согреть трупик мышонка. Ну так велено по инструкции. Если змея не ест его, значит он недостаточно теплый, и нужно его высушить феном. Я в шоке, друзья. Что за мысли сейчас у тебя в голове, Соня? Мне сейчас до смерти жалко этого мышонка, походу. Только пульса на гипа. Пульса на джана? Быстрее, змея, у меня батарейка садится на камере. Эй, Соня, что тут стресс подтянет? Съешь меня, съешь меня. Не судьба. Только Соня могла постави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е цветы в банку с водой. Друзья, так у нас и не получилось покормить змею замороженными, отмороженными мышками. Видно, придется завтра ехать покупать живых мышей и кормить живыми мышами. Если вам вообще интересно такой контент, то я буду держать вас в курсе, как мы кормим наших питомцев, как они растут. Вот, если не интересно, ставьте дизлайк, я не буду. Кстати, вот живыми мышками, когда кормишь змею, оказывается, YouTube блокирует эти видео, нельзя. Это как бы считается что-то там. То есть, когда вы живых осьминогов едите, это норм, а когда мышей, то это уже не норм. В общем, нужно будет делать какую-то мозаику или что, но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мы будем эти видео постить или постить, неважно. Все, всех вас обнимаю, всех люблю и до новых встреч. Пока-пока. Друзья, Соня, что ты сделала с птицей?